이때 되면 들어와야지 밥도 굶고서 스케이트를 타. 앞만 벗으면 돈 또 내야 되잖아. 이제 안 넘어져? 어, 막 손줘요. 애미야, 난 물 좀. 잘 다녀오셨어요? 잘했어요. 아, 근데 그건 뭐예요? 참나무 해조리. 이연감 내서 하나 가져왔지. 참, 잘, 잠깐, 잠깐지. 아이고, 참나무 굉장히 단단하겠네. 아, 그럼 이놈으로 한 대 맞으면 그냥 죽지 그냥. 영삼이 이놈 저 마성 풀이 그러면 이걸 때려줘 그냥. 아이고, 그래야겠네요. 아,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듣는 소리야. 아주 잘 갖고 오셨네. 엄마, 엄마. 너 오늘 가야 안 가도 돼. 어, 왜 안 가? 어, 선생님한테 방금 전화 왔었는데 선생님 신체 검사 받는다고 내일 몰아서 다 해준대. 아니, 웬 신체 검사? 어디가 아픈가? 어, 그냥 정기 검사라고 막 그런 거 같던데. 요즘 들어 자주 가야 안 하네. 엄마, 엄마. 내 이거 간 좀 봐줄까? 응, 그래. 자, 먹어봐라. 맛있다. 꿀. 맛있어, 맛있어. 아자, 아자, 아자. 어, 여보세요, 두섭이냐? 어, 나다. 아, 누구긴 이 형님지. 어, 성공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구야. 우리 엄마 정도는 가볍게 속이지. 어, 선생님 신체 검사 받으러 간다고 그랬어. 아, 의심 받긴 받았는데 내가 누구냐. 노영삼. 어. 잘못했어요. 너 오늘부터 이걸로 때린다고 그랬지? 어, 엄마. 너 어디 한번 맞아봐. 걷어. 아, 엄마 잘못했어요. 걷어! 안 걷어! 와. 이젠 학원 치는 땡땡이 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응? 과일을 땡땡이 차! 아! 어, 엄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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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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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장난 아닌가 보다. 한 번만 더 거짓말 치고 그래봐 그냥. 이걸로 무조건 100대야. 알았어? 어디서 거짓말을. 와, 진짜 씨뻑었다. 몇 대 맞은 거야? 10대. 한 50대 맞은 거 같은데? 아, 참나무라 그런가 봐. 야, 너 참나무로 맞았어? 어, 장난이야. 너무 아파. 와, 참나무 원래 끝내주기 아픈 건데 너 그걸로 맞은 거냐? 와, 그 진짜 아픈데 어떻게 이겨냈어? 어, 참나무 회초리가 그냥 회초리보다 얼마나 더 아픈데? 야, 장난 아니게 아프지. 우리 담임 정신번도 참나무인데 그걸로 손바닥 맞으면 한겨울에도 3시간 동안 손이 따끈따끈해. 원래 나무 중엔 참나무가 제일 단단하잖아. 내가 평생을 맞고 살아왔지만 이렇게 아픈 적은 난생 처음이야. 아, 안 됐다 자식. 야, 앞으로 조심해. 너 한 번 더 걸리면 진짜 죽겠다. 아까 100대 때린다고 그러지 않으셨어? 정말 조심해야 돼. 아, 장난 아니야. 이날 이후로 형에게 참나무 회초리는 하나의 공포가 되었다. 형삼아. 야, 이거 할아버지 좀 갖다 내려. 오케이. 야, 똑바로 들고 가. 떨어뜨린다. 아, 내가 경력이 몇 년째인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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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들고 가.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봐. 아유. 뭐야? 아이고, 이 자식이 허건한 사고야. 이. 아유, 잘못했어요, 엄마. 종아리 때려, 종아리. 저 참나무 해줄 있지 않냐, 그. 너 또 까불면서 접시 날라라. 어, 아니, 안 그럴게, 안 그럴게. 아, 밟지 마. 쓸어내야 돼. 애미야, 과일 빨리 깎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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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빨리 할 거 없어? 아, 아, 넌? 야, 없습니다. 쌩! 아, 아, 자. 오락 좀 그만해라. 아, 아이고, 방학이라 그렇게 놀기만 할래? 아, 아, 됐다.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네? 아, 학원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삼이 계속 학원 갔는데. 어? 네? 한 번도 안 왔어요? 형 어떡해? 형 학원 빠진 거 들키나 봐. 네. 알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네.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네.
노영삼. 엄마, 그게 있잖아. 나는 한 번 더 거짓말하면 종아리 100대를 써. 엄마. 내려와. 조심하겠다고 다짐한 지 하루도 안 돼서 다시 걸린 형. 참나무 회초리 100대를 견뎌낼 수 있을지. 허리띠 졸라매고 응? 아둥바둥해서 학업 빌려놨더니 뭐? 일주일을 빠져?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엄마 걷어. 나는 종아리 걷어. 엄마 얼른 안 걷어. 너 오늘 어디 한번 진짜 죽어봐. 응? 이게 아주 이제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 그런데 그때 인삼아. 군마 할머니. 어? 아이고 그래 인삼이 잘 있었냐? 아유, 오셨어요? 그래 집에 있었네. 예. 아니 근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 일이세요? 아유 저 효경이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 회사 일이 있어가지고 그 부산에 내려갔다네. 부산에요? 응. 그래서 이따 온다고 여기 있으면 데리러 온다네. 아 그래요? 아 잘 됐네. 그럼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면 되겠네요. 아, 그래야겠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영삼이도 있었구나. 와 너 너무 많이 컸다. 응? 네. 아니 근데 오빠는 어디 계셔? 아 이제 옥상에 계실 텐데. 자 인삼아 가서 너 할아버지 집 내려오시라고. 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나 저기 화장실 좀 먼저 가봐야 되겠다. 2층이지? 네. 너 할머니 가시구나 맞을 줄 알아. 뭐 시원한 것 좀 드릴까요? 시계 드실래요? 기적적으로 고모 할머니가 오시면서 형의 체벌은 일단 잠시 뒤로 미루어졌다. 그때 내가 얘를 얼마나 때렸는지 진짜 그냥. 나도 기억나요. 아유 고모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맨날 도망다니는 게 일이었지 뭘. 아니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여보세요. 야 너 땡땡 친 거 들켰지? 나도 학원에서 전화 왔다. 너 또 그 회초리로 맞았냐? 아니 아직 맞으려고 하는 순간에 고모 할머니가 오셨어. 아니 안 맞는 거 아니고 좀 이따 가시면 맞겠지. 아니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세요. 아이고 아니야 가야 돼. 저기 화장실만 갔다가 일어날 거야. 아 효경이도 늦는데. 아이고 아니야 금방 올 거야. 아이고 너 할머니 가시면 맞을 준비해. 형의 표정은 마치 사형일을 앞둔 사형수 같았다. 아 참 자고 가지 그. 아이고 아니야 가야 돼. 야 얼른 내려와라. 할머니 가신다. 그래 얼른 들 내려. 아 아직 안 왔다면서 이렇게 불쑥하면 어떡해. 아이고 출발을 비슷하게 했으니까 아마 애들이 먼저 올 거야. 아이고 잘 있어라 얘들아. 응? 아이고 제 차로 가세요. 신고하시지. 아이고 아니 아니야. 아이 제 차로 가세요. 그래요 저도 같이 갈게요. 그래요. 오빠. 오빠. 너들이 저러면 어떡해. 그래. 아유 오빠도 보고 싶고 외삼촌도 뵙고 가려고 저희가 여기로 왔어요. 아이고 그래 잘했다 야. 장모님 왔다 갔다 불편하실까 봐요. 저희가 그냥 여기서 자고 가려고요. 그래. 우리 여기서 자고 가도 되죠? 아 그럼 잘 가요. 올라와 올라와 자고 가요. 신고 오래갑니다. 그러게 말이네. 이렇게 형은 극적으로 다시 한번 운명의 시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공부 열심히 해. 잘 있어. 조심해서 가세요. 아유 그래. 나오지만 예,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근데 외삼촌은 어디 가셨어? 아 화장실 가셔서 저렇게 안 나오셔. 아버지 고모 가세요. 가서 차 뺄 수 있나 보다. 자 나가보자.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뭐야 그새 가서? 밖에 계세요. 인사도 안 하고. 할아버지. 아이고. 무슨 소리야?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이었다. 일단 외상은 없는 것 같고요. 엑스레이가 나오는 대로 뼈 쪽이 이상 있는지 확인할 겁니다.
예. 갈비 쪽이 아파. 갈비가 나간 거 같아. 갈비뼈가 아프다고 그러시네요. 엑스레이 나오는 대로 확인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너. 네? 집에 들어가서 맞을 준비해. 예. 살짝 건강가요? 금방 나갑시다 하시겠지? 금방 나는다 그랬잖아. 아, 조심 좀 하시지. 아. 너, 맞을 준비해. 방어 들어가.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택배?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이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뭐야? 연희가 보낸 거네? 뭐야, 뭐 선물 보낸 모양이네? 어?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어머나! 어, 이게 다 여자 옷이네. 아이 세상에! 어? 어머나! 가져와. 어, 이게 다. 어, LA에서 내 옷에서 보낸 거래. 어, 이 다 다실 거야? 어! 어머나! 웬일이야? 한번 입어봐. 야, 멋지다. 어? 어? 뜻밖의 택배가 형을 다시 구했다. 자, 어때? 어, 이쁘네. 이쁘지? 어? 내 또 딴 거 입어볼게. 어. 엄마가 네 벌의 옷을 모두 입어보는 데는 20분이 걸렸고 내 선물을 하나 놓고 해. 다음에 보내는 거잖아. 아, 오빠. 아, 그만 먹어. 금방 저녁 먹을 텐데. 아 참, 너 아직 안 맞았지? 방으로 들어가. 다시 위기가 닥쳤을 때. 아, 고생 드렸어요. 네. 축구 안 봐? 축구? 네? 아, 오늘 축구 아니야? 아, 미국 가고 하자. 아, 차차차차차차. 아니 잘생기네. 쟤 뭐해? 하늘이 형을 돕고 있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다. 연장전에 들어가면 형은 적어도 15분 정도를 또다시 볼 수 있다. 아 주식에 핏을 안 불어? 4분 지났는데. 이걸로 15분을 더 벌고 거기에 지금까지와 같은 몇 개의 행운만 더 있어준다면 엄마는 그만 잊어버리시지 않을까? 라고 형이 희망을 갖던 그 순간. 어? 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막아야죠. 막아야죠. 아. 아, 이게 웬일이야? 너무하네요. 이건 아니죠.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 휘둘렸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아이 뭐야 이게? 우리 통안의 역전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아, 열받네 너. 형의 행운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에이, 열받아. 아이, 진짜. 아, 너 참, 아직 안 맞았지? 방으로 들어가. 형은 원래 맞기로 예정된 시간보다 정확히 24시간 30분 후에 그동안의 수차례 기적 같은 행운을 뒤로 한 채 참나무 회초리로 종아리를 100대 맞았다.